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평일 하루라도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 동생은 병원을 가서 지금은 살아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황을 누리는 택배산업 안에는 과로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만 5명. 부당한 노동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력 끝에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됐습니다. 택배산업이 생긴 지 28년 만의 일이었죠. 꿈같은 하루의 휴가. 택배 없는 날은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택배 없는 날 덕에 몇 년 만에 어머니와 여행을 다녀왔다는 김도균 씨. 택배일은 지금 한 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휴가 가본 거예요. 6년 만에 처음 가신 거예요? 네. 휴가 뒤에 물량이 많아진 게 맞나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늘어난 물량도 있고요. 한 하루에 한 40개 정도 이상은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정도? 하루에 300개 이상의 물량을 소화한다는 그는 휴가로 늘어난 40여 개의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배송량이 가장 많은 화요일 기준으로 택배 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2.8시간,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25.6일입니다. 다른 운송업과 비교해도 높은 업무 강도,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 많아 택배기사들이 기피한다는 도균 씨의 구역.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가요? 네. 계단 타기 힘드니까 다 정신 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죠. 드물게 이런 행운의 배송지도 있다고 하네요. 층계를 뛰어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종종 이런 물건까지 배달해야 합니다. 여기 많이 된 도균이 생겼는데 택배기사가 모든 물건 다 배송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물건 배송 안 해도 돼요? 순수화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법이라는 게 자체 없다 보니까 자체 배송하는 물건을 네. 이런 식으로 다 택배를 이용해서 다 배송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평상시보다 지금 많이 못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대략 한 시간 좀 넘었네요. 아니, 한 시간 좀 안 됐는데. 네. 40개? 40개. 한 시간에서 한 60개 정도 해야 돼. 한 건을 배송했을 때 택배 노동자가 받는 배송 수수료는 약 738원. 택배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 운임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업체 수가 많아지자 가격을 낮추는 출혈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죠. 낮은 단가 탓에 택배 기사가 수입을 유지하거나 더 많이 벌기 위해선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택배기사들은 더 빨리,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법니다. 사실 참담했죠. 저희가 이런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희가 일한 후에 내 몸을 휴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휴가라는 게 사실 하루 휴가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 하루도 휴가라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 3일 정도 쉴 수 있는 휴가를 진짜 부여받을 때까지 좀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전부라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는 그는 하루짜리 휴가가 아닌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1대 국회엔 택배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죠. 지난 20대 국회에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1년 중 물량이 가장 많은 9, 10, 11월 이 시기를 앞둔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이번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외침해 답을 할 수 있을까요?